광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수안지구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치안 만족도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광주 수안지구에서 31살 정모 씨를 집단으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이른바 수안지구 폭행 사건. 국정감사에서 출동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숙했다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경찰까지도 때린다 하고 새로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현장 법 집행력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도대로 현장 적용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사 초기 피의자들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범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서 조폭 아니다고 이야기 나온 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또 지난 5년 동안 경찰관의 금품 수수 등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패를 엄정하게 다뤄 경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